자, 그럼 이제 에드워드 1세 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색슨계 농민들이 노르만식 질서의 가치를 인정했다. 그리고 노르만 귀족은 농민의 관습을 존중했다. 정착이 조금씩 돼가는 거죠. 시몽 드 몽포르 때부터 영어가 공문서에 사용된다. 그래서 현대 프랑스 법률의 구조는 나폴레옹이 이제 창설한 걸로. 그렇지만은 영국에서는 에드워드 율령이 현재까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에드워드 때는 로마 교황청하고 갈등이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하나는 보니파티우스 8세가 성직자가 세속 권력자한테 조세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 하는 교서를 보낸 거다. 그러니까 성직자는 왕이나 뭐 국가 행정기관에 세금을 낼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신의 신하 혹은 신에게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어떻게 정부 예산이 충당됐느냐. 병역 면제 헌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322년에는 결국 폐지가 됐다.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15분의 1세, 도시에서 10분의 1세가 있었다. 상품 수출입에 부과하는 관세가 있었는데, 영국은 이제 양모하고 모피를 수출할 때, 그리고 포도주를 수입할 때 부과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1세가 1290년 유대인을 추방한다. 그래서 재원을 상실했다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이 나간 후에 영국에서 대출업을 한 사람은 프랑스 남부 카울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의 계율을 교묘하게 위반하는 방법을 썼다. 카오르 어딘가 한번 봅시다. 스페인 있는 그쪽 있는 지방이네요. 자, 어떻게 계율을 교묘하게 피해갔느냐? 처음에 무이자로 단기간 금전을 대여한다. 게다가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청구한다. 지불할 때까지. 교회에서는 기독교를 믿으면은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대여금을 대여했다가 기한이 지나면 배상금을 요구한다. 뭐 그게 그건데 아무튼 교묘하게 피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인이 건너와서 은행업을 발전시켰다. 롬바르디아로부터 건너온 환전상들이 런던의 롬바드가를 만든다. 그다음에 이제 의회. 의회의 기원은 노르만 왕조의 대자문회였다. 그래서 시몽드 몽포르하고 에드워드 1세 때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 대표인 평민들 그각 주에서 기사 2명 주요 도읍에서 2명의 시민을 소집한다. 주교들은 대자문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직자로서가 아니라 직접 토지 소유자의 자격이었다.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은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을 중지했다. 4급 귀족하고 도시 공민의 결합에 의해서 하원이 탄생한다. 성직자 계급이 기권을 이제 안 보낸다고 했으니까,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는 의회가 생긴 거죠. 기사와 공민의 결합, 이게 하원이니까 상원은 뭐예요? 귀족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삼부회, 귀족, 성직자, 그 다음에 시민 이렇게 했는데, 영국에서는 성직자가 이제 자발적으로 기권함으로써 양원제, 상하원 이렇게 됐다. 프랑스에서 귀족은 그 조세가 면제됐고 세습되었는데, 영국에서는 남작, 영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장만이 남작이고 그 사람만이 상원에 참석할 권리를 가졌다. 그러니까 뭔가 실제적인 어떤 표준,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에드워드 1세는 1277년 웨일즈 원정군을 정비해서 자신이 직접 출전한다. 그래서 웨일즈 영주 그리피드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동생 데이비드, 그 일당이 스노든 산 중에 포위되어서 겨울이 가까워지자 항복을 했다. 스노든, 영국 웨일즈 끝쪽에 여기 보면은 스노든. 에드워드는 웨일즈에 주하하고 법정을 창설하고 순회 법관을 파견해서 관습법의 시행을 명령한다. 웨일즈가 이에 항의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피드하고 데이비드는 약속을 깨고 에드워드는 그들을 처단했다. 1401년 에드워드는 웨일즈에서 출생한 그의 왕자 웨일즈 공, 그의 왕자 에드워드한테 웨일즈 공의 칭호를 준다. 그래서 이게 훗날부터는 영국 왕태자의 칭호가 된다. 웨일즈옹이라는 것이 왕태자. 스코틀랜드 왕 알렉산더 2세가 사망하니까 대영주 존드 베일리얼하고 로버트 브루스가 왕위 쟁탈전을 벌인다. 에드워드가 이제 중재인으로 선정됐는데, 왕위를 베일리얼한테 주고 스콘에서 대관식을 가진다. 스콘. 스콘. 네? 여기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쪽에. 그래서 영국 왕은 신왕하고 귀족한테 자기의 종주권을 인정하도록 한다.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 왕은 이게 그냥 형식적인 거겠거니 했는데, 에드워즈가 그 후에 뭐라고 했냐면은, 스코틀랜드 법정에서 패소한 소송인도 영국 법정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일리얼은 에드워드의 영지 가스코니를 공격하고 있는 프랑스 왕과 동맹을 맺은 후에 영국 왕한테 충성 포기장을 보낸다. 그리고 종주의 소환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종주가 뭐예요? 그 제일 가는 주인이죠. 근데 이제 불렀을 때안간 거지. 자, 가스코뉴를 공격하고 있는 프랑스 왕. 가스코뉴가 어디예요? 프랑스 남쪽 여기. 스페인 바로 위에 얘가 계속 가스코뉴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옛날부터 역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에드워드는 스코틀랜드로 진군해서 베일리어를 포로로 잡는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윌리엄 월리스라는 기사를 수령으로 한 민중의 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폴커크에서 승리했으나 성과가 별로 없었다. 왜? 스코틀랜드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전쟁에 져도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폴커크 스코틀랜드에서 부분 1306년에 로버트 브루스가 반란을 일으키고 스콘에서 왕위에 오른다. 로버트 브루스가 뭐예요? 아까 베일리얼하고 저기 왕위 쟁탈전을 벌였던 사람이죠. 에드워드 2세의 왕비 이자벨라는 백작 로저 모티머를 애인으로 삼고 반란군의 선두에 서서 국왕을 포로로 잡는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2세가 아까 뭐 우리가 얘기했던 건 에드워드 1세고 2세 때부터 2세가 좀 여성적이고 그 다음에 뭐 동성애 뭐 이런 걸 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좀 약간 소극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왕비가 이사벨라가
시작을 애인으로 삼고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국왕을 포로로 잡는다 이거예요. 1327년 의회는 에드워드 2세한테 왕위를 왕자한테 양위하도록 강요한다.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어머니의 애인인 로저 모티머의 독재의 반기를 들고 그를 체포해가지고 1330년에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년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배경을 보면 반은 프랑스인이라고 할수 있는 영국 왕. 왜? 에드워드 3세 엄마가 누구예요? 이사벨라죠. 그래서 프랑스 왕이 왕국을 통일하는 데 필요한 가스코니와 귀엔 지방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왕은 스코틀랜드를 지원했어. 그래서 영국이 섬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스코틀랜드의 평정을 방해한다. 귀에는 여기, 이 부분, 가스코니 귀에, 여기가 귀엔이에요. 그래서 가스코니하고 귀에는 아퀴텐 지방으로 옛날부터 영국이 영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왕위 계승을 해야 되는데 계승권 있는 사람이 에드워드 2세와 이사벨라 왕비의 왕자. 그래서 필리프 4세의 외손이 되는 에드워드 3세. 영국 왕이죠. 그리고 필리프 4세의 또 다른 외손 조앙드 나바르의 아들 샤를 데브루에가 있었다.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나바르라고 하면 이제 스페인 쪽이거든요. 프랑스 밑에 스페인 여기 나바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에 있는 사람 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프랑크 법률인 살릭법까지 캐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사람 다 뭐예요? 외손이잖아. 그러니까 여자 쪽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이 좀 적은, 예? 그래서 두 사람의 왕위 청구자를 배제하고 남계의 근친자 중에서 친정에 가장 가까운 필리프 데 발루아를 선정한다. 그래서 발루아 왕조가 프랑스에서는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요 사람을 골랐어요. 그이 얘기는 뭐냐면 에드워드 3세가 왕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게 이제 백년 전쟁의 배경이 되는 얘기예요. 1340년 에드워드는 플랜더스의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프랑스 왕의 칭호를 참칭한다. 그리고 왕실 문장에 프랑스의 백합, 그리고 영국의 표범을 같이 넣는다. 자, 플랜더스가 어디예요? 정말 말씀드렸듯이 벨기에 쪽, 여기가 플랜더스 지방이에요. 프랑스어 왕은 플랑드르. 여기가 중요했죠. 왜? 양모, 직조 공업이 발달한 데여서 영국에서 양모를 생산하면 양모 직조를 플랜더스에서 해가지고 영국으로서는 기여한 집안이었다. 근데 이제 그 플랜더스 영주하고 거기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국왕이 프랑스 국왕이 시민들이 아니고 영주 편을 든다. 그래서 그 플랜더스 사람들은 영국 왕이 지배를 해줄 것을 이제 요구를 한 거죠.